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을 촉구하며 지하철 행동을 재개했는데요. 이들이 지하철로 나선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나 경찰들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끌어내 잡고. 저희는 이곳에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시민 선전전을 252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특별하게 오세훈 서주장이 부정차를 이야기 안았을 때는 평화롭게 진행된 선전전에 불과했습니다. 그 선전전을 252일을 했는데 갑자기 오세훈 시장이 무정차를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또 바로 휴전이라는 말까지 쓰면서 우리를 전쟁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전쟁. 탑승 못합니까? 예. 예. 아, 지금 탑승 거부하겠습니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즉시 시위를 종전하고 역사만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거 부름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에 통과될 예산을 함께 기대하면서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0.8%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이고 기획재정부가 헌법에 명시된 그 예산의 권한을 가지고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서울교통공사는 의도된 폭력을 유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동료들 우리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무대응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력을 유발하더라도 비폭력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다 비폭력 행동입니다.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행동은 통행로면 나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모든 편의대로 상가적 출강장의 각 군에서 오세훈 시장의 조동한 수용과 그리고 합성용으로 전환해서 우리는 오후 2시부터 밤 늦게까지 그리고 내일 아침 새벽까지 이곳을 지키면서 합성용과 오세훈 시장의 법원 조동한 수용을 촉구하는 것으로 변화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준비해 주시고 공개해 주시고 오후 2시에 오는 더 많은 국민들이 이곳에서 각 문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 전장현은 진정성 있는 대화와 예산 반영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의 자세한 속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지하철 행동을 본격 재개했습니다. 지난 2일 전장현은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입법 쟁취 1박 2일 1차 지하철 행동을 재개 선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2001년 1월 전장현은 지하철 리프트에서 장애인이 추락한 참사 이후로 장애인의 권리를 예산으로 반영할 것을 국가에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2월 세계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해당 내용이 담긴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반영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국회는 2023년도 예산에 장애인 권리 예산 약 1조 3044억 원 중 51%에 해당하는 6,653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정부에 가로막혀 최종적으로 통과된 증액안은 최초 요구안의 0.8%인 106억 원에 그쳤습니다. 저희가 장애인 권리 예산의 요구, 비장애인이면 누구나 누리는 이러한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 그 기본적인 영예 수준의 예산에서 저희는 0.8%의 예산으로 이렇게 윤석열 정부는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2023년도를 맞이해서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에는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권리를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전장에는 열차 탑승 시위를 펼치려 했으나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막아서며 저지당했습니다. 바로 서울시의 무관용 원칙 때문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내년까지 서울교통공사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현의 의도적인 열차 운행 늦추기를 중단하라는 강제 조정안을 냈습니다. 또 전장현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킬 경우 1회당 500만 원을 서울교통공사에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전장현은 재판부의 조정안을 일단 수용하기로 하고 지하철에 5분 내에 탑승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조정안 수용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 여파로 전장현은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막혀 지하철 행동을 저지당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위를 해산하라는 안내 방송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평화적인 지하철 행동을 보장하십시오.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십시오. 즉시 시위를 중단하고 역사방으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퇴거 부름 시에는 공사는 부득이 열차 탑승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시민들의 불편도 잇따랐습니다. 시위로 인해 지하철이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서 어려움이 이어졌습니다. 학교 갈 때마다 계속 몇 분씩 이렇게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시험에도 늦은 적이 있고 수업 평소에도 이렇게 좀 자주 늦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알아봐주고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시는 거면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조금 이렇게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불편하게 하는 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하철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된 상황. 전장현은 정부와 서울시가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시민 선전전을 할 수 있도록 그 공간과 그 시간만큼은 열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그 정도의 시간은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22년째 넘어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한편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법원의 강제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한 조정안 불수용과는 별개로 교통약자들을 위해 내년까지 인력 1동선을 100% 확보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